신하경은 자찬묘지명, 그러니까 스스로 지은 묘지명에서 자신의 저술을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를 본, 근본으로 삼고 일표이서를 말, 말단으로 삼는다라고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 경전이고요.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입니다. 그리고 일표이서는 하나의 표, 그러니까 경세유표를 가리키고 이서는 목민심서와 흔흠심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는 학자로서의 업적이고 일표이서의 저술은 그 관리로서 정약용이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다산시선, 그러니까 다산의 시를 모아놓은 그 작품들, 그리고 다산정약용 연구 등을 펴내신 그 송재소 교수님은 지금 예전에 한문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약용은 그가 살던 시대를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라고 진단했다. 일표이서가 의사로서 다산이 내린 처방전이라면 그의 시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임상보고서라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은 다산 정약용의 한시는 어떠한 그 병폐를 가리키는 임상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산문은 이거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그 임상보고서격인 정약용의 한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오국진과 건기가 공주의 창곡, 그러니까 이제 공주에서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 창곡의 행정이 굉장히 부패하여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극구 말하길래 그 말을 한번 기술하여 장편 30문을 짓다라는 굉장히 그 긴 제목입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곡간에 켜켜이 곡식을 축적한 건 선왕이 본 뒤 농민을 우대했던 것, 깊은 꾀과 가뭄 홍수에 도움이 되고 외적의 침입 막는 방비가 되었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 군데 중략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엄한 독촉에 어찌 기한 어기랴, 곡식 낼 때마다 품삯받고 일하나니 몸은 나달 나르는 개미 같고 마음은 창자 잘린 벌과 같아. 또 중략을 하고 다음 구절입니다. 마을에는 한 해 넘길 쌀도 없는데 관과 창고는 무난히 겨울을 나네. 궁핍한 백성에겐 풍상이 세찬데 대감집 밥상엔 산의 진미 오르네. 네, 그 다음도 굉장히 길게 실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후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황곡 제도의 폐해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본래 기근과 전쟁의 대비책이자 물가 조절을 담당하던 황곡 제도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고리 대금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곡식을 대여하느니 차라리 굶겠다라고 선택을 해도 관가에서는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약용의 한시에는 불합리한 사회제도 속에서 나날이 가난해지는 백성과 살찌우는 관리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황곡제도의 폐해만 읊은 게 아니고 처방전을 경세유표에 남깁니다. 그 창름지저라는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환상, 황곡제도를 의미합니다. 환상을 설치한 것이 본래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지금 곳곳에 있는 그 읍창을 없애고 사창, 그 공적인 창고를 세우면 혹시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이후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약용은 그 황곡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창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 굉장히 그 만연했던 또 다른 부조리를 또 다시 정약용의 한시를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고시 24수인데 그 중에 14번째 시입니다. 하늘이 어진 인재 내었을 때 귀족 집만 가리진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가난한 서민 중에는 뛰어난 인재 있음 보지 못하나. 아이나 두세 살 되었을 때 미목이 그야말로 수려했건만
아이 자라 글 배우길 청하니 아비의 말. 네, 지금 조선 후기 때의 특징이기도 하고 정약용 선생의 한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갑자기 한시에 대화체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화체가 오히려 한시의 생명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아비의 말, 콩이나 심어라. 네가 글을 배워 어디에 쓰려고? 좋은 벼슬은 내게 주지 않을 걸. 여기까지가 아비의 말입니다. 그 아이 이말 듣고 귀가 꺾여 이때부터 고루함에 안주하고 애오라지 이잣돈 불려나가 거의 중간 부자 정도는 되었다나. 그러니 나라에 인재가 적고 고관 대작은 나날이 치달린다. 여기까지가 이 자산 정약용의 한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서민은 아무리 빼어나게 태어나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는 현실을 담담히 읊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지역, 당파, 적서,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 그 차별이 만행하던 때입니다. 고질적인 그 신분 차별을 당해온 이가 자식의 꿈을 애초에 포기시키는 과정이 대화체를 통해서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신분이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인재가 대부분 글을 익히지 않고 치부, 그 부를 축적하는 데 힘쓰게 되어서 나라의 인재가 적어졌다고 질타합니다. 정약용이 이렇게 인재 차별을 깊은 그 병폐로 여기고 이러한 인재 등용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처방전을 남기는데 역시 경세 유표에 있습니다. 그 아전의 여섯 종목 이런 그 항목의 첫 번째 조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진이를 천거하는 것이다. 그 사냐에 버려진 선비로서 경서에 밟고 행실을 닦은 사람은 목민관, 즉 지방관들이 천거해야 마땅하며 어진 이를 가로막는 자는 죄가 있다. 이처럼 관료의 정약용이 쓴 운문문학, 한시들은 그의 산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 어떤 학자는 그 운문은 임상보고서고 산문은 처방전이다라고까지 비유를 했었죠. 정약용의 그 문학 작품을 여러분도 감상하실 때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정약용이 조선 후기의 병폐를 파헤친 한시와 그러한 병폐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쓴 산문을 동시에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